집들이 할 때 준비하기 좋은 맛있는 아구찜 밀키트를 요리해 볼 거예요. 콜라겐 덩어리로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아기찜의 구성은 이렇습니다. 각 팩에 붙어있는 숫자대로 넣고 끓이기만 하면 돼요. 먹기 좋게 손질한 아구는 1차로 가열해서 왔기 때문에 2-3분만 살짝 데쳐주세요. 냄비에 콩나물과 대파 그리고 미나리를 넣는데 팩 안에 계량된 물이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 돼요. 분말 양념과 다진 마늘을 넣고 섞어주세요. 데친 아구를 넣고 센 불에 볶아주시는데 농도가 찐득해질 때까지 5에서 10분가량 볶아주세요. 개인 취향에 맞게 매운 소스를 넣어주시는데 저는 밥만 넣었는데도 맵더라고요. 불을 끄고 마무리로 막기름까지 둘러주면 완성! 동봉한 달달하면서 짭조름한 특제 소스와 매콤 톡 쏘는 와사비 소스를 취향껏 즐기실 수 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특제 소스 너무 맛있어요. 같이 동봉된 볶음밥 기름을 두르고 남은 찬밥과 양념을 섞어주세요. 동봉된 김가루까지 뿌리면 완성! 이젠 귀한 아구찜 밀키트로 간편하게 맛있게 건강하게 즐기세요.